안녕하세요, 도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짜잔. 톡. 요거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파는 소고기 쌀국수. 양이 어마어마해요. 완전히 전부 쌀국수입니다. 여기는 양지 소고기 쌀국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격은 13,980원. 20원 빠진 14,000원입니다. 내용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위에 양지가 굉장히 많고요. 청경채 숙주, 쌀국수, 그리고 양파, 그리고 이렇게 스리라차 소스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는 육수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소고기 쌀국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무거워요. 요거 아까 무게를 재 보니까는 2.7kg가 나왔어요. 제가 과연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먹겠습니다. 저는 제가 인정하거든요. 많이는 못 먹는다는 걸. 그러면 만들게요. 양 진짜 많아요. 기본적으로 고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고기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만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스리라차 소스 기존에 들어있던 거 있고요. 요거는 베트남산 베트남 스리라차 소스도 사왔어요. 이것도 같이 해서 먹으려고요. 이따가 이렇게 해서 추가하면서 같이 먹겠습니다. 국물 좀 맛볼까? 뜨거워. 그냥 기존 쌀국수집에서 먹던 그런 쌀국수 맛인데요. 좋은데요. 뜨거워. 맛있어요. 우선 고기 연하다. 좀 시킨다고 시켰는데 많이 뜨겁네요. 앞으로 좀 갈게요. 맛은 있다. 고기. 이번엔 숙주가 딸려오네. 베트남 스리라차 소스에 찍어서. 짠. 내가 단맛이 좀 있다면 단맛은 없고 텁텁한 소스 기운 너무 난다.
맛있다. 저 이렇게 넣어서 먹는 것도 좋아해요. 소스가 기본적으로 맵진 않네요. 찬 소스가 들어가서 좀 식었을려나? 진짜 맛있다. 김치예요? 이거 좋다. 맛있게 진짜 맛있어요. 국물 맛이 되게 진해요. 이렇게 먹을까? 비빔. 고기가 그냥 쌈 싸먹어도 될 만큼 많이 있어요. 이런 걸 요즘 말로 혜자라 그러나요? 혜자스럽다.
쫄깃. 김치 시원해.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와, 국물도 굉장히 많으네요. 이게 18,980원? 아니, 13,980원? 양이 진짜 많아요. 진짜. 아, 맛있다. 진짜 다 먹었습니다. 아, 더워요. 땀난다. 땀이 너무 나요. 맛있고, 이 국물 제가 다 먹는다면 배가 터질 것 같아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면은 그냥 쌀국수 면 굉장히 맛있었고요. 숙주도 듬뿍 들어가 있고, 특히 양지고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왠지 더 국물 맛도 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안에 청경채랑 무양파, 그리고 고추 좀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이거 스리라차 소스랑, 이건 베트남 스리라차 소스 이렇게 해갖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기회 되시면 한번 사 먹어보시면 이득일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집에서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기 조심하세요. 오지 여러분 사랑해요.